아모마의 메디컬허브 이야기.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정의하는 사람의 온전한 건강이란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의 밸런스를 뜻하며 허브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향상시키는 식물 자원을 의미합니다. 본 영상의 허브 정보는 공식력 있는 연구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허브는 요리, 화장품, 향기용, 가정용, 건강의료용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아모마는 영국 메디컬 센터에서 사용 중인 메디컬 허브를 안내합니다. 오늘의 허브는 네틀입니다. 네틀은 수천 년 전부터 섬유, 약초, 영양을 위해 많은 나라에서 사용해왔습니다. 메디컬 허브에 사용되는 네틀의 학명은 Urtica dioica 입니다. 허브는 부위에 따라 성분과 효능이 다릅니다. 아모마에서는 잎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브의 유효작용은 허브가 가진 고유 화학적 성분에 의해 맛과 향, 색, 질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티커 다요니커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치료에 도움을 주는 카페인산, 페룰산, 에스쿨레틴, 루틴 및 당단백질을 포함한 풍부한 페놀 화합물 함량이 높습니다. 어티커 다이오니커는 민족 양리학적 보고서에 가장 많이 보고된 종의 하나로 혈액순환과 관련한 유효작용이 많으며 항균, 항암, 항염증 등 많은 유효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티커 다이오니커는 나라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는데 혈액 클렌징 작용을 하는 대표 허브로 류마티스 관절염, 전립선 비대, 빈혈 등에 대표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SCOP의 보고서에 따르면 어티커 다이오이커 잎을 사용한 시험관내 실험에서 항염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이 SCOP 모노그래프와 사이언스 다이렉트의 문헌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기타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쓰여졌습니다. 메디컬 허브의 마시는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아모마 자연주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모마 자연주의에서 메디컬 허브를 만나보세요.